6초끼로 옮겼어요. 건강해 보이죠? 지금 테레마. 아주 아주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소리도 내고 있는데 잘 안 들리는 듯 해요. 소리도 지금 내고 있어요. 엄청 건강해 보이긴 하네요. 지금 태어나서 털이 조금 말라야 돼요. 털이 조금 말라야 되죠. 소리도 내네요. 소리 내는 거 보이시래요? 보세요. 소리도 내요. 삐약삐약삐약. 삐약삐약. 세레마예요. 지금 태어났어요. 삐약삐약삐약삐약. 수컷 같아요. 수컷. 암컷이 아니라. 왜냐하면 알이 약간 뾰족한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컷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커봐야죠. 약간 뾰족한 알은, 끝이 약간 뾰족한 알은 수컷이 태어날 확률이 높고, 약간 끝이 둥근 알은 암컷이 태어날 확률이 약간 높다 하네요. 결한 노린자 으깨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거의 안 줬어요. 아주 조금. 엄청 작아요. 지금 작죠? 네, 감사합니다. 온도는 지금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이제 37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한 52% 정도 했습니다. 네, 물그릇, 모이그릇, 그 다음에 물을 담아서 뚜껑을 살짝 해뒀어요. 약간 열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습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6초끼에도 알을 몇 개 넣어봤어요. 알을 넣어봤는데 나중에 태어날지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세레마예요.